이열치열에 맞설 이열치냉의 주인공은 바로 냉면.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열치냉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냉면인가 해물 요리인가 이게 뭐지? 아 여기 위에 토시 잔뜩 올라가져 있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주 뿔소라. 뿔소라가 또 잔뜩 올라가져 있어요. 여기 또 이 밑에 육전이 깔려 있고요. 각종 고명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져 있는 냉면이라고 해요. 아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육수에는 소고기 뼈나 소고기 사태고기를 푹 우려서 구수함을 내는데 제주도 해물 12가지를 삶아서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독특해요. 제주에서 난 해산물 12가지를 이용 자그마치 18시간을 거쳐 만드는 비법의 육수. 얼린 후 슬러시처럼 갈아서 시원한 맛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근한 비빔장 향이 싹 올라오면서 토세 향이 바다의 향이 싹 같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냉면의 면은 밀가루와 메밀로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데요. 육전과 배, 무, 오이 등을 올려준 후에 시원한 육수를 콸콸콸!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냉면이 완성됩니다. 어우 지금 소라가 어이구 소라가 막 무너지고 있어. 어이구 소라가 3개 정도의 분량이 이 고명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계란부터 먹어줘야죠. 와 면발이 정말 통통해요. 맛보지 않아도 맛이 보장된 이 궁합. 아유 소라. 돼지꿀 소라 되진 않아. 그니까요 지금 너무 고소해. 면치기라고 하죠. 면치기. 면도 굉장히 꼬들꼬들해. 근데 꼬들꼬들한 소라를 씹으면서 면을 같이 식감이 너무 재밌네. 유일무이한 일각에만의 냉면. 와. 아 좋아. 비빔냉면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다의 불로초 토시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비빔냉면입니다. 아 맞아요. 살짝 육수했어요. 방금 헛보가 나.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배가 있고 육전이 이렇게. 이건 육전입니다. 육전. 메인은 요겁니다. 톳! 와. 씹히는 맛이 엄청나요. 비빔냉면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강하지 않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양념. 바로 뽑아서 손님들께 대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제주 메밀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면인데요. 이게 제주 메밀의 향과 해조류의 만남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우 너무 개운합니다. 올 여름 다 해결했습니다. 겨울이야 알아. 냉면과 해산물의 화려한 만남.